Hi guys, I'm Da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하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스피킹 치트키 종합 꺾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꺾어볼 표현은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다예요. 누군가에게 앙심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ld a grudge against입니다. So hold a grudge. Grudge 하면 이제 뭔가 앙심 원한이에요. 그래서 원한을 딱 hold 잡고 있는 거예요. Against 누군가에 맞대어서 그러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앙심 품지 않아요. 평소에 나는 뭐뭐하지 않는다. 평소에 어떤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뭐하지 않는다 그러면 I don't로 시작하면 되겠죠. I don't hold a grudge against you. 그래서 당신에게 앙심 품지 않는다, 평소에. Number two, 여전히 저에게 앙심 품고 계시나요? 이것도 여전히 뭐 하고 있냐? 누구든지 현장을 쓰면 좋겠죠. 그러면 Are you still holding a grudge against me죠? Are you still 여전히 아직도 계속 뭐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자, 3번 그들에게 앙심을 품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말라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시작해요? Don't로 시작하겠죠. Don't hold a grudge against them. 그죠? 그들에게 앙심 품지 마세요. 자, 2단계 갑니다. 저는 그에게 한동안 앙심을 품어오고 있어요. 뭐뭐 해오고 있다면 현재 완료죠. 자, 그럼 뭘까요? Have plus PP니까. I've been holding a grudge against him for a while. 이 한동안을 표현할 때 이제 for a while이겠죠? Have been ing예요. 뭐 have PP 혹은 have been ing 쓰면은 뭔가를 해오고 있다.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죠. So I've been holding a grudge. 원한을 품어오고 있다. 앙심을 품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Number two, 누군가에게 앙심 품는 건 고통스러워요. 뭘까요? 뭐뭐 하는 거 고통스럽다. 이건 지금 it 가지고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it's painful too. 고통스럽다. 뭐 하는 게 hold a grudge against someone이고요. 너가 나에게 앙심을 품지 않으면 좋을 텐데, 뭐뭐 하면 좋을 텐데 하면 일단 wish가 좀 떠오르면 좋겠죠. 뭘까요? I wish you didn't hold a grudge against me. 자, 매번 말씀드리죠. wish 가정법은 무조건 과거형 혹은 과거 완료형만 나올 수 있다. 현재형 쓰면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 so wish you didn't. 과거형 썼죠? 다음 단계 갑니다. 그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촉이 온다. 그쵸? 뭔가 확실치 않지만 뭔가 내 느낌상 촉이 와. 뭘까요? 네. I have a feeling 표현 있죠? I have a feeling. 말 그대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That he's holding a grudge against me. 이제 뭔가 촉이 온다. 느낌이 온다. I have a feeling that is holding a grudge against me. 나에게 앙심 품고 있다고. 자, number two. 그들이 당신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가정해보자. 뭔가라고 한번 막 가정해보자.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뭔가라고 말해보자라는 표현. 네. Let's say that이라는 패턴 있죠. Let's say that they hold a grudge against you. 그렇죠. 뭐라고 말해보자. 그들이 당신에게 앙심 품었다고 말해보자. 즉, 가정해보자라는 의미. number three. 그들이 내게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뭔가 마음이 걸린다. 마음이 뭘까요? It bothers me that이라는 표현. It bother 하면 이제 신경 쓰이게 하다죠. 그래서 it bothers me. 그게 나를 신경 쓰이게 한다. 즉,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That they hold a grudge against me. 나에게 이렇게 앙심 품고 있다는 게 마음이 걸린다. 그렇죠. 누군가 나 싫어하면 참 마음이 걸리죠. 오늘도 스피킹 치트키 종합 꺾기 여덟 번째 시간 해봤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